네, 안녕하십니까. 대원 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 저는 지금 옥천면 옥천리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 이렇게 정면에 보이시는 바로 요 회색 벽돌로 마감된, 정말 실거주용으로 잘 지어진 그런 주택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주변은 이렇게 보시면 옥천리에서도 그 향교가 있는, 그 향교 좀 북쪽에 조성을 하고 있는 전원주택 단지로 조성되어 있는 그 입지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유명한 지역입니다. 주변에 추가적으로 전원주택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또 계약도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지역이고요. 정말 실거주하시기 너무나 좋아요. 이 지역은. 그 이유는 뭐 다들 아실 겁니다. 차량으로 조금만 나가시면 자 옥천 면소재지가 있고요. 각종 편의시설, 그리고 아신역, 6번 국도 양평IC가 가깝기 때문에 향후 이제 뭐 양평IC에 고속도로 두 개의 고속도로 호재가 또 있죠.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실 거라고 보고요. 이런 저런 호재들과 또 생활 편의시설까지 다 갖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많이들 선호하시는 것 같고, 이 주변은 보통 세컨하우스로 이렇게 뭐 아담하게 짓는 집들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이 다 실거주용으로 좀 튼튼하게 잘 짓는 그런 집들로 좀 구성이 많이 되어 있는 편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은 본 매물 외관부터 또 내부까지 한번 좀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매물 지금 정면에 이렇게 보시면 시멘트 포장되어 있는 부분 다 도로, 도로폭 굉장히 넓고요. 길막힘 현상 없습니다. 없고 약간의 완경사지에 이렇게 석축을 해서 건축을 한 그런 모양새를 좀 가지고 있고, 사실은 여기가 이제 이 단지로 들어오면 괜찮아요. 도로 여건이나 이런 부분이 괜찮은데, 그 향교를 지나서 올라오는 일부 구간이 마을 도로로 좀 폭이 좁아요. 그래서 그 일부 구간은 좀 길막힘 현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올라오시면은 뭐 일단 뷰도 굉장히 좋고 조용하고요. 그렇습니다. 참 그 살기 좋은 그런 입지를 또 가지고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벽면이 이 도로 옆에 바로 아래인데, 지금 발파석으로 석축 작업 보시면은 굉장히 큰 돌들로 이렇게 석축을 튼튼하게 해 놓으신 모습 볼 수 있고, 바닥에 디딤돌도 굉장히 좀 큰 돌로 아마 해 놓으셨을 거예요. 제가 그 과정을 보지 못했지만, 그러니까 무너져 이거 보시면서 뭐 이렇게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뭐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 무너져 내리면 큰 일 나죠. 다 안전하게 공사를 했을 거라고 보고요. 벽면은 요 석축 작업 밑에 있는 요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군데군데 좀 꽃도 좀 심어 놓으셨네요. 그리고 위쪽에 상단의 경계에 따라서는 검은색 철제 펜스 시공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올라오셔가지고 우측에 여기 주차장, 이렇게 굉장히 면적을 크게 약 한 22평 된다고 하세요. 주차장 세 대 정도 주차가 가능하게끔 이렇게 주차장 굉장히 넓게 좀 빼놓으셨고요. 그리고 주차장 여기다 주차하시고 이제 올라가시면 되는데, 자, 좌측부터 여기부터 한번 볼게요. 좌측에도 이제 그 자연석으로 계단을 만들어 놓은 이 부분은 정화조 매립되어 있고 야외 수도가 빠져 있고요. 여기를 이제 텃밭으로 원래 사용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죠? 딱 텃밭짜리입니다. 수도가도 있고 또 두구로 굉장히 멋있는 소나무도 식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주택의 뒷부분은 뭐 별거 없어요. 가스보일러기 때문에 충전식 가스통 이렇게 있고요. 보시면은 낙석이나 이런 부분은 눈에는 안 띕니다. 전혀 내려온 흔적 없고, 역시나 발파석 굉장히 큰 디딤석으로 이렇게 해놓은 부분, 그 다음에 상단에도 그물망 다 쳐져 있어서, 공사는 안전하게 잘 이렇게 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느낌이 불안한 거는 전혀, 제가 집을 많이 봤는데 이 정도면 잘 돼 있는 겁니다. 공사 잘 돼 있고, 여기 바로 옆집이죠. 옆집에도 보시면 뭐 그렇게 불안하지 않아요. 다 공사 알아서 다 해 놓으셨기 때문에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정화조하고 텃밭자리까지 보셨고, 그리고 여기 이제 계단, 자, 방부목 계단으로 돼 있는 부분 올라가면 대문, 귀엽게 돼 있고요. 정면에 현관 있고, 자, 우측에도 이렇게 주택의 앞부분 방부목 데크 다 시공이 돼 있고, 또 이렇게 차양막까지 캐노피로 해가지고 렉산인가요? 뭔가 이렇게 또
다 해놨어요. 비 들어치지 말도록 안케 하기 위해서. 여기 또 CCTV까지 돼 있고, 요 시설까지 돼 있고요. 요 앞쪽이 이제 조금만 가시면 바로 메인 마당이다. 메인 마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랜만에 촬영을 해서 말을 막 더듬네요. 더듬어. 자, 이렇게 올라오면 메인 마당 코너 횟수 보시면 조망권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오늘 좀 날씨가 흐려서 그런데 네, 이렇게 이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고 조망권 굉장히 좋고요. 단지 내 거의 최상단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측에 이쪽도 같이 메인 마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조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죠, 그죠? 네, 많이 아쉬운 게 사장님께서 전세를 한번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에 또 야외 수도가 있고 주택의 뒷부분 판넬로 확장된 부분에 예, 너무나 필요한 창고 농기구라든가 이런 거 여기다 지금 갖다 놓으셨는데 네, 이렇게 별도의 창고는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예, 이 정도 창고도 구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뭐 외관 한번 쭉 둘러보셨어요. 예, 둘러보셨고 조경만 조금 아쉽네요. 그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매수자분 만약에 오시면 좀 그런 부분은 이제 직접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자,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주택의 외관 보시면은 벽돌 마감 돼 있고요. 지붕 슬라브, 지붕 철근 콘크리트조로 굳이 뭐 그 단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겨울철에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택 면적이 이렇게만 봐도 굉장히 넓어 보이죠. 네, 이렇게 외관 한번 쭉 보셨고요. 네, 바로 또 내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가 내부가 조금 잘 돼 있어요. 관리도 좀 편하게 돼 있고. 자, 아까 그 계단으로 올라오셨던 정면에 이렇게 현관 있고 들어가시면 전실 있고요. 정면에 신발장. 화이트톤의 신발장,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내부 마감은 편백나무로 다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무 향이 굉장히 진하게 나고요. 딱 들어오시면 건강 뭐 힐링 그 자체입니다. 좌측에 3단 슬라이딩도 있고요. 자, 좌측부터 한번 가볼게요. 좌측에 바로 방이 하나, 좀 널찍한 방이 하나 있고요. 예, 이렇게 좀 인테리어 자체는 좀 평범합니다. 평범한 인테리어 돼 있고 이쪽에 창 빠져 있고요. 네, 그리고 나오셔서 좌측이 이제 2층 올라가는 계단, 우측에는 보일러실과 창고, 계단 및 창고죠.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층의 메인 공간이죠. 거실 공간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명이라든가 어떤 내부 마감재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다 약간 노란색이죠. 노란색 전구 색깔 조명으로 해놓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황토방 느낌도 나고 찜질방 느낌도 나고요. 예. 향이 일단 너무나 좋습니다. 전체 다 편백나무로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창도 이렇게, 이렇게 뭐 큰 창 굳이 안 빼시고 이 정도 적당하게 창 빼셨고, 지금 일단은 뭐 내세울 거는 벽 두께죠. 벽 두께를 이렇게 보시면 확실히 두꺼워요. 네, 확실히 두껍습니다. 벽 두께 이중창 4중률인데도 불구하고 또 벽돌 마감을 했기 때문에 벽 두께가 상당하고요. 네, 그리고 이쪽이 이제 1층 공용 욕실. 예, 문양 무난하게 인테리어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거실을 지나면 이제 주방이 있는데 주방이 조금 고급스럽다라는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고, 이렇게 아일랜드 식탁 길게 되는 이런 약간 바 형태의 주방으로 되어 있고요. 예, 뒤편에는 전체가 다 수납 공간 되어 있고, 이쪽 한 켠에 이제 냉장고와 세탁기가 이쪽으로 다용도실 이렇게 구조를 이렇게 빼놓으셔가지고 바닥 물 청소는 안 됩니다. 배관이라든가 이런 거 다 이렇게 다 빼놓으셔가지고 이쪽으로 다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이쪽으로 다 몰아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뒤편에 전체 수납 공간, 그다음에 바 형태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 부분도 볼 수가 있고, 3구 인덕션 메리트 돼 있고요. 여기 또 닥트 시설 후안까지 이렇게 다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거는 뭐 이제 서비스 이런 거 이렇게 딱 누르면 이렇게 올라오는 거, 여러분 이런 거
센스 다 돼 있고요. 그리고 이 정면이 이제 다이닝 룸이에요. 여기다 식탁 한 6인용에서 8인용 식탁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창을 넓게 빼가지고 공간감도 좀 주셨고요. 역시나 조명은 이렇게 전구 색깔로 에디슨 전구로 또 해 놓으셨고요. 이 벽체 상단부는 이렇게 수납 공간으로 또 활용할 수 있게끔 네, 돼 있습니다. 환기할 수 있는 환기창도 이렇게 다 빼 놓으셨고, 그리고 이쪽에 이제 메인 마당으로 나가는 출입문을 별도로 빼 놓으셨고요. 이런 구조가 사실은 굉장히 좀 실용적입니다. 왜냐하면 저 데크 쪽에 이제 바베큐 장을 또 세팅을 하게 되면 왔다 갔다 출입하는데 굉장히 용이한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저쪽에다 이제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은 수영장도 하나 갖다 놓으면 더 좋죠. 예, 아주 좋은 실용적인 구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1층 다 보셨고, 1층은 이제 방이 하나, 예, 방 하나, 그 다음에 욕실 하나, 그 다음에 보일러실과 계단 및 창고, 그 다음에 넓은 거실과 주방, 예, 그리고 세탁실 겸 다용도실,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이, 예, 돼 있네요. 좀 실용적인 구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주부님들께서 좀 주방을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습니다. 제 예상으로는. 자, 1층 다 보셨고, 이제 바로 또 2층, 예, 2층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보시면 다 편백입니다, 다. 네, 정말 건강해지는 느낌 확실히 들고요. 이렇게 올라가셔서 우측부터 한번 볼게요. 네, 우측에 방이 하나, 넓은 방. 방 사이즈가 다 크네요. 방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붙박이장 오셔가지고 하나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쪽에 창, 뷰가 굉장히 좋죠. 2층에서 보는 뷰. 아, 날씨가 너무 흐려가지고 아쉽습니다만, 네, 그래서 조망권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2층에도 이 정도 사이즈의 거실이 있고요. 아담한 사이즈, 좌측에 수납 공간 있고, 일부는 이제 보일러 그 분배기죠. 분배기, 예, 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측에 이제 좀 이따 제 방 쪽으로서 다 보여드릴 텐데요. 예, 테라스 있습니다. 테라스 이렇게 되어 있고, 네, 좌측에 욕실, 2층에 욕실. 1층하고 컨셉은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깔끔하게 되는 욕실. 그 다음이 이제 또 2층의 두 번째 방. 네, 이 방도 사이즈가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저쪽에는 이제 에어컨 설치했던 자리가 네, 저렇게 흔적이 좀 있고, 창은 양쪽으로 이렇게 네,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창은 네, 테라스로 출입을 하기 위해서 보시면. 네, 지금 2층 테라스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뭐 물청소도 할 수 있고요, 그죠? 네, 그리고 펜스 철제 펜스로 다 돼 있고, 기역자 모양의 테라스까지 보유하고 있고, 방수공사 상태는 굉장히 네, 잘 돼 있는 상태입니다요. 네, 건축 어쨌든 뭐 거의 신축이나 동일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비가 또 솔솔 내리네요. 바로 뒤에는 또 야산이 받쳐주고 있고요. 네, 2층까지 이렇게 해서 다 보셨고, 2층에는 이제 방이 두 개죠. 방 두 개, 욕실 하나, 그 다음에 거실, 그리고 기역자 모양의 테라스까지 네, 이렇게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소개시켜 드렸던 옥천면, 옥천리에 소재하는 네, 철근 콘크리트조, 벽돌 마감조에 굉장히 관리가 용이하고 실거주를 위한 네, 그런 전원주택 소개시켜 드렸고요. 장단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단점은 그거 한 가지예요. 예, 향굣길부터 일부 구간이 도로가 좀 좁다라는 거. 예, 그거 빼고는 크게 단점은 없는 것 같고요. 예, 그 외에 딱 어떻게 보면 또, 딱 꼽자, 요거 너무 괜찮다라는 부분은 내부 마감재죠. 내부 마감재가 정말 건강한 느낌이 확 들게끔 편백나무로 전체에 마감이 되어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이 저는 제일 좀 마음에 들었고, 그 외에는 그냥 저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아쉽다라는 부분은 이제 조경이죠. 아무래도, 새를 한번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관리가 조금, 많이는 안 돼 있고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 외에 뭐, 워낙 주변이 입지가 좋기 때문에, 예, 더 이상 설명드릴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보슬보슬 비가 내리니까 좀 빨리 여기서 철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항상 또 이렇게 시청해 주시고 구독도 해 주시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가끔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예,
하여튼 뭐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기로 하고요. 네, 감사합니다.